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 큰 문제로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운영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 그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 북녘교회를 가다 뭐 그런 책들을 쓰신 분인데요. 제가 뭐 이분의 책을 한 두어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놀랍게도 김건희 씨하고 같은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급속하게 가까워졌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속 소통을 나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재형 목사, 재미교포 통일운동가로 주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작년 6월 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방문해서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한 적이 있답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뭐 이런 뜻에서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축하 뭐 이런 뜻에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김건희 씨와의 만남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180만 원 상당의 값비싼 향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하고요. 작년 9월에는 같은 사무실을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무려 300만 원 상당의 그 명품백을 선물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사진에 보이죠? 이 가방에 들어있는 명품백을 선물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의 소리가 이두 번째 방문해서 선물할 때는 영상을 몰카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생하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선물을 주고 나오는 것이 다 잡혀 있어요, 영상에. 자,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선물하기 전에 미리 카톡으로 김건희 씨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떤 선물을 준비를 했는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전달하고 그렇게 하니까 만남 날짜를 잡아서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명품백 같은 아주 값비싼 선물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예 만남 자체가 성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준비를 하고 나자, 그러니까 이제 디올백 굉장히 저는 처음 봤는데 상당히 유명한 명품인가 봐요. 이런 가방을 준비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 자. 이게 이제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단독 특종 보도로 계속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보도가 됐어요. 지금 한 2주가 다된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북한의 자금을 최 목사가 받아서 한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 흘러나오긴 하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있긴 하지만 이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수많은 이제는 언론들까지 JTBC도 방송을 한 적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수많은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근데 이런 이제 사건이 분명히 범죄 사건이 공표가 됐는데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가만히 있습니다. 인지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담당 부처가 어디냐면 국민권익이라는 데예요. 국민권익위는 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뭉개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뭉개다 보면 뭐 다른 이슈가 생길 것이고 이제는 뭐 유야무야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 12월 7일자 동아일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기용 칼럼을 보도를 했는데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수 없다. 이런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이 칼럼 내용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물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부부는 사적인 영역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배우자는 공인이다. 더구나 김건희 리스크는 총선과 나라의 진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이렇게 뭉갠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동아일보로서는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까지도 이 문제를 지금 이제는 지적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보수 일간지들까지, 유력 보수 일간지들까지 손절을 하고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국민 여론이 김건희 이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뭐그70% 가까이 60뭐 7%인가요? 막 그렇게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년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끝장난다. 아마 이런 위기의식에 발로에서 이 보수 조중동까지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김건희가 이렇게 그 명품백을 받고 막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법령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김영란 대법관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1항에 보면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에서는 아니 된다. 300만 원 이상 초과된 어떤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공직자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직자 등. 그러니까 여기는 배우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공직자의 대한민국 공무원 1호가 뭐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 사항을 보니까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자까지 언급이 돼 있어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그다음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벌칙 조항이 있는지 봅시다. 벌칙 조항이 제22조에 나오는데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항 제1호를 보면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 다만 제9조 1항,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배우자가 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자신의 그 부인이 그렇게 명품이랄지 이런 선물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신고했다는 어떠한 지금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같이 처벌 받아요. 같이. 이렇게 지금 김건희 씨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명백해졌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만큼 명백한 위반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를 가야 되겠죠. 이제 교도소를 가거나 징역형을 받아서 교도소를 가거나 벌금을 무는 이제 범죄자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영부인 자리에 있을 정말 전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저희 솔샘소리에서도 짚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
뭐다 많이 이미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래도 법령을 직접 들여다보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